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5파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여기 A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파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선물지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마감했는데요. 의미 있는 모습 나와서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여기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38.2% 라인을 한 6일 정도 지금 위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좀더 이제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의미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 네, 17. 근데 현재 지금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인데요. 역사적 고점이 여기 있는 의미 있는 저점으로부터 지금 18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치에서 하루가 더간 거죠. 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시는 이봉두 개, 음봉 두 개, 그래서 매도세 출현. 네, 그래서 지금 매도세가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게 뭐냐면, 현재 지금 여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요 봉도 음봉, 뭐 아래 그림자 살짝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적 고점도 음봉. 그러면 요두 개의 봉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자, 합쳐 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네, 이제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됐을 때 우리는 표현을 여기 지금 양봉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네, 하락 장악형, 네, 아웃사이드의 키 리버설. 서양에서는 요거를 아주 중요한 반전 패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면서 뭐를 보느냐, 여기 있는 저점을 깨는지 여부. 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거 138.2% 라인을 다시 들어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역사적인 고점에서 어떤 이런 패턴들이 나왔다? 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월봉, 주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역사적 고점에서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 의미 있는 기본 수치 17에 대한 변화 1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봉 패턴에서, 캔들 패턴에서, 네, 하락 장악형 아웃사이드의 키 리버설,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138.2% 라인 피보나치, 그거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1월달,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아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 제가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